주말 사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이래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갔던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도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6만 2천 달러대 횡보세를 보였지만 오늘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6만 3천 달러 선 위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본인을 크립토 대통령으로 자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11거래일 만에 6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보다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훨씬 더 산업에는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대선이 확실시 될수록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다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표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투표율이 벌어질수록 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 후보를 보시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현재 67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대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25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지율 측면에서도 큰 격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전까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기존 60%에서 7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러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기존 일정들을 소화를 해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의 더 큰 응원과 격려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준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67을 넘어서 71%까지도 올라간 사이트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기정사실화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수혜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 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격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하락 추세선이 나왔던 부분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긍정적인 가격 지표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5% 정도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었고 해당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 잘 지켜주고 있던 장기 이평선 라인 또한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주말 사이 보여줬던 10%대 급등 으로 해당 구간을 모두 시원하게 돌파를 해내면서 또 새로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차티스트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신호탄이 되어준 트럼프인데 사실 이미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과 관련된 모멘텀들은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주간 유입량을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려진 막대 그래프가 지난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3주 연속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현물 ETF에는 유입량 포착이 됐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유입량만 놓고 봤을 때는 펀드 주간 기준으로 역대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누적 순 유입량은 170억 달러 이상으로 확인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에게는 약간은 부정적인 스탠스가 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일단 긍정적으로 다시금 기관 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모습을 먼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도 6월 달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온체인 데이터라고 불리는데 이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뜻은 개인들이 본인들의 콜드 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에 기록하지 않고 콜드 월렛, 콜드 체인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행위는 당분간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마음이 없다라는 심리로 보통은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이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덱스 거래소가 아닌 CEX, 중앙화 거래소로 불리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을 확인해 봤을 때 6월 달에는 현물 거래량이 17% 정도 감소한 수치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악재들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비트코인이 독일 정부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20% 가까운 가격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7월 들어서는 마운트곡스가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이 기관과 국가 차원에서의 매도 물량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6만 3천 달러 선을 회복을 해주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의 조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비트코인의 빅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연말까지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대규모의 컨퍼런스인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이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직접 연사로 무대 위에 선다라는 소식 이미 앞서서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있었던 피격 사건 이후로 아마도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참석한다라는 확정적인 소식을 전해준 만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확인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등 랠리가 다시금 연출이 됐는데요. 이 거래소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주들 혹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주가 모두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의 마감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오늘 주가 11% 넘게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는 15% 넘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마이닝 회사인데요. 마라톤 디지털과 허트 8 같은 경우도 모두 18% 넘게 급등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11월까지 대선 행보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반가운 반등 랠리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